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SNS로 홍보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아, 올려봐요. 올려서. 아, 또 이게 그 스타라고. 네, 인플루언서. 웬디는 네. 또 막 해외 팬들도 많잖아. 네, 맞아요. 아. 사연을 보내달라고. 맞네. 벌써 왔어. 올리기도 전에 왔어. 오. 아! 올리기도 전에 왔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벌써? 어디 뭐 사연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국군장병 아저씨들이 보낸 거 같아. 무슨 일이에요? 가요책 뒤에 보면 옛날에 팬파라는 게 있어. 알죠, 알죠. 나만 안 했어. 아이고, 나만 안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최땡땡입니다. 최근 제 10년 된 베프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험난한 연애 끝에 하는 결혼이라 저는 좀 무리해서라도 친구에게 좋은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무척 좋아했던 친구의 취향에 맞춰 유명 브랜드의 최신식 커피 머신과 프리미엄 커피 캡슐 세트, 커피 캡슐 박스까지 저는 약 7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했습니다. 짜잔! 결혼 선물이야, 축하해! 어머, 이게 다 뭐야? 나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야,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야, 베프가 결혼하는데 플렉스 좀 했지. 내가 해주고 싶어서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내 마음이야. 진짜 너무 고마워. 여자. 그러니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 이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진짜 친구야, 진짜 너밖에 없다. 매일 너 생각하면서 커피 마실게. 감동이야. 좋아하는 친구를 보니 저는 정말 뿌듯했죠. 그런데 얼마 후 중고로 살 게 있어서. 그러지 마. 에이, 아니야. 홍당무 마켓에 눈팅을 하고 있던 도중 묘하게 제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 홈카페 완성! 어머, 아직도 이게 없으세요? 코로나 시국 필수템, 프라이빗 홈카페를 위한 프리미엄 커피 머신 세트 팝니다.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최고급 최신식 미개봉 새 상품 저렴하게 가져가세요. 시국에 무슨... 일괄로 구입 시 5,000원 할인! 제가 선물했던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 세트 박스까지 전부 똑같이. 저는 느낌이 쎄했지만 설마 같은 세트인가 보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의 판매 상품 목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 선물해줬던 별다방 기프트카드와 또 다른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블루투스 스피커, 심지어 친구네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대리 티켓팅해줬던 유명 트로트 이거 내 거 아니야?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까지 전부 판매 완료로 떠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고 친구에게 깨똥을 보냈습니다. 커피 머신 써봤어? 어때? 어머, 아니 집에 가자마자 써봤지. 야, 크레마도 풍부하고 완전 내 스타일. 너무 좋아. 그 홈카페 어떻게 꾸며놨나 궁금하다. 사진 보여줘. 근데 아직 꾸미는 중이라 내가 다 꾸미면 나중에 보내줄게. 아, 그래? 나중에 꼭 보내줘. 근데 전에 내가 티켓팅 해줬던 트로트 콘서트 그 어머니랑 같이 잘 보고 왔어? 그 뒤로 말이 없길래. 덕분에 잘 보고 왔지.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를 보니 점점 배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친구가 지방 형편이 엄청 어려운 애도 아닌데 굳이 선물을 팔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 팔이 친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 꼭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야, 성냥 팔이 친구는 들어봤어도 선물 팔이 친구는 처음 들어보네.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속상했다. 너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꾸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 갖다 내놓는 거잖아. 선물을 받는 쪽쪽. 저는 되게 좀 배신감을 느끼고 손절할 것 같아요. 빠른 손절. 친구를.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네, 나는 이분이 항상 선물 받을 일을 뭐 거짓말로 계속 만든다면 손절해야 되는데 실제 나는 좀 반대. 이런 거에 좀 반대예요. 이 사람이 도움이 됐잖아. 그리고 도움 되라고 준 거잖아. 아니 아까부터 아니, 저기 얼음 아그작 긁기 때부터 너 되게 반대하지. 다 이해하실 것 같으면. 내가 내 손을 떠난 거는 그 사람이 유용하게 쓰면 된다 주의. 그래요. 아 그건 그래요. 저는 상관없다. 네, 저는 상관없다. 그래서 내 베프가 그걸로 즐거웠다면. 그래. 다음부터 선물 안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이게 장윤정 콘서트였어요. 근데 장윤정 씨도 콘서트에 진짜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야지. 저는 그래서 선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초대권 저도 그래요. 난 안 해. 초대권 안 줘. 네네. 이거 말라서 말인데 우리 가수들 얘기해 봅시다. 콘서트를 저기 얘기를 하자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 네. 이제 해. 근데 연락을 1년 내내 안 하다가 콘서트 할 때만 연락해서 풀을 받아서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나한테 연락을 참 바쁘겠지 안 하다가 콘서트인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매번? 진짜 매번? 매번 아니 매번 내가 지역을 돌렸다 하잖아. 지역을 돌렸는데 그 지역 지인을 주려고 자기 것도 아니야. 아니 자기가 오는 거 아니면 그리고 사실 콘서트표를 우리가 그냥 찍어내는 다 되는 줄 알. 그리고 우리가 몇백 장씩 갖고 있는 줄 알잖아. 저는 사서 줄 사서 저도 제 거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뭐 친한 분 중에서 야 그 뭐 유중 씨 콘서트 표나 몇 장 줘봐. 그래 표나 표나 몇 장 줘봐. 나, 그러면은 나 아주 그냥 아내가 저와 단호가 얘기해요. 사세요.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 이 친구를 얄밉지만 난 친구 관계를 끊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저도. 네. 한번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맞아 대놓고 얘기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맞아, 거. 맞아요. 그럼 나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친구가 이걸 봤다는 거를 이렇게 몰랐겠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추천곡 갈게요. 제목이 넌 그렇게 살지 마예요. 박미경 넌 그렇게 살지 마! 오프닝부터 화가 잔뜩 나 있어!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화가 났잖아, 노래. 이거 미경이 누나는, 미경이 누나는 화가 엄청 났다, 지금. 그럼! 화가 있는 대로 날 거든. 신호 걸고. 너무 쎄가 저는 그대로 관 그래도 관대 관대하게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그대에게 진짜 줘요. 드릴이? 모두 뭐 어때? 내가 빛내서 준 거 아니면 그래. 나그대에게 모두 드릴이. 주세요. 뭐야?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한번 다 다뤄봤어요. 네. 속상한 일도 많고 짜증난 일도 많으실 텐데 이런 뭐 사연도 보내주셔도 좋고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참 저희는 뭐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노래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릴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거된 노래들을 쭉 이어서 들으시면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마음 편식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